그래서 수많은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신비의 땅 아프리카 사바나. 하지만 적자 생존, 약육강식, 이번이 열 번째지만 스스로 찾아가 보는 거를 못 해봤던 것 같아요. 나침판을 이용해서 스스로 우리가 방향을 체크해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보자. 내가 살면서 저런 곳을 한 번이라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도 안 해봤던 곳인데. 그 예전에 동물의 왕국에서만 세렝게티 봤지 실제 올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와보게 됐어요. 7인의 사바나 원정대, 그들이 첫 번째로 향한 곳은 탄자니아의 우아하.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이곳은 초식동물과 포식자들이 최대 규모로 군집을 이루며 사는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인데요. 병만족은 이곳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? 굉장히 무서운 지역이잖아요. 사자도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하이에나 울음소리 들리는 그런 지역에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두렵더라. 16.7km가 직경이에요. 아까 60몇 킬로 했는데 60몇 킬로가 아니라 100킬로도 넘는 거죠. 어디 와 시작하셨어요? 어디? 고기 냄새 나고 야, 냄새 무섭다. 고기 냄새 막 좀 주변에 다 몰려든 거 아니에요? 진짜 주위에 깔렸어. 올라왔어. 저기. 가까이 있는데? 바로 앞에 있어요. 괜찮은 거야 이거? 조명 하나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내 눈앞에. 어디서 뭐가 나타날 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겁이 제일 많이 났죠. 오, 저거 뭐야? 하이에나야? 하이에나. 오, 이미 죽어있어 지금. 막 살덩이 딱 뜯고 있어. 뿅, 가죽만 남았어. 아, 아직 다 먹은 게 아니라고? 뿅, 가죽만 남았어. 이거 되게 오래된 거지? 우와! 코에 피 봐봐. 얼마 안 된 거네 진짜. 독수리 때 저거 봐. 계속 돌고 있는 거 봐, 저쪽에서. 야, 봐봐. 우와! 금방이야. 이 안에 있는 모살까지 다녀왔어. 근데 이게 안에 임팔라 죽은 게 있어요. 진짜로? 동물이 잡았으면 뼈부터 뼈만 남아야 되는데 가죽이 그대로 말랐어. 여기서 숨어서 죽은 거일 수도 있지. 여기 오면 형체가 그대로 있다니까? 근데 누가 잡아먹었으면 형체가 그대로 있겠어? 뭐 먹은다고 저번에 먹었어? 독수리가 뜯어먹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. 아니, 형체가 그대로 있다니까? 완전 야생이잖아요. 동물원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. 그 굉장한 그 악취에 놀랐고. 진짜 오싹하더라. 동물들을 피해서 또 사냥을 해야 되잖아. 우리가 사냥을 하다가 사냥감이 될 수도 있잖아. 고민이 많았어요, 솔직히. 꿈같이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.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그걸 언제든 잡을 수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